우리 프랭클 로박 선교사님의 기도 일기를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4월 24일 토요일 잠 못 이루는 감사한 밤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인생은 정말 경기를 닮았습니다. 인생을 순간과 경기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저는 부딪혀 극복해야 하는 인생의 온갖 악조건들 속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유용한 교제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성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치료해야 될 시합은 눈이 아프다는 약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전 세계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내면서 그들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성장은 오로지 부단한 훈련을 훈련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적으로 일하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프랭클 로박 선교사님의 이 삶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한 부분이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아픈 거죠. 자, 눈이 아프니까 오늘 그가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프면 눈이 아픈 데만 집중을 하고 오늘 불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불평을 하지 않는다라도 또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렇지만 이 프랭클 로박 선교사님은 눈이 아픈 것을 가지고 밤을 질셀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기도로 이용을 해서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최고의 강점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 이 아름다운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프랭클 로박 선교사님이 오늘 6개월 동안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 일기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결단으로 이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날의 하루였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아픈 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가 이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바라보는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이 아픈 것, 이 눈이 아픈 것을 극복을 하면서까지 바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 포커스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quiet time이 오늘 24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절 묵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적으로 일하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일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있고 또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지 우리가 콰이어타임을 하는 어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무엇은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겠다, 아니면 내가 24시간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겠다, 또 24시간 어떻게 하든지 적용하는 삶 속에서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일, 이것을 내가 한번 실천 한번 해보겠다, 뭔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며 이 땅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조합과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4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체의 내용이 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정말 믿을 것도 안 되고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장장이가 만드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그 우상 속에 무슨 힘이 있고 우상 속에 무슨 능력이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깎아서 만든 것만 우상입니까? 우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시하게 되어지면 자녀가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돈 많은 부모를 우리가 그 위에 올려놓으면 부모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도 모르고 있다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녀도 모르고 있다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오늘 자본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는 일이 없도록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무엇을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는요 우상은 복도 저주도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목공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은 복도 저주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드리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취하고 또 만들고 자라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 20절에 보면 거짓 우상에 미혹되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늘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먹고 헛단한 마음에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거짓 우상에 미혹되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이 모든 우상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늘려 있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인맥을 찾습니까? 여러분, 100이면 8, 90은 인맥을 찾을걸요? 그 인맥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떤 일이 생기면 아 이거 내가 누구한테 가지고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머리가 번쩍 떠오르잖아요.
자, 그러다가 보면 그것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느덧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오늘 가진 자, 떠오르는 것이 내 배경에 필요한 자, 떠오르는 것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어째 우상입니까? 아, 우상이 되죠. 내 삶 가운데 금방 떠오르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만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11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예, 정말 우상을 만드는 그 대장장이들은 저스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복도 줄 수도 없고 저주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외엔 전부 다 가짜요, 미혹의 대상이요, 사단의 속임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 말씀이 제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미혹에 자주 빠집니까? 또 헤어나온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세상에 두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갈까요? 오늘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포커스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요? 늘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세상에,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오늘 세상에 일이 생기면 미혹에 금방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또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미혹에 자주 빠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중은 잘하되 오늘 절제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오늘 이런 것들을 하면 금방 익사이팅 해가지고 집중해요. 아주 집중해요. 그런데 그 집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제인데, 그 절제가 안 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서다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사람이 지적하면 자존심 때문에 안 고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지적하면 고칩니까? 아니죠. 절대로 안 고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quiet time을 할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의 오늘 미혹당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이것이 큐티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중은 하되 절제하는 능력까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대장 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미혹되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좋지만 절제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절제의 열매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